꼭뭐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이 아니라고 해도 마음속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뒤져보면 꽤나 큼직하게 흉터가 있는 그런 슬픈 일, 슬픈 사건들이 한두 개쯤은 있게 마련이죠.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오늘은 이 책. 제목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김이나 작가의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류의 책들을 에세이집 또는 뭐 산문집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대체로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술술 읽히는 책 정도의 느낌이죠. 보통 보면 뭐 특별하게 줄거리를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짧게 짧게 작가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어 또는 문장 이런 것들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작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책입니다. 또 편하게 술술 읽힌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다 읽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심심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뚜적뚜적거리면서 한번더 읽었어요. 두 번을 읽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보통 책이라고 하는 건 작가의 생각, 버릇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려주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약스러운 면도 좀 있는 그런 게 책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상 같은 거를 이야기한다던가 철학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작가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 무언가가 좀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에세이나 산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온전히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면이 강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쓴 작가 김이나라는 분이 왜 작사가이고 그분이 작사한 노래들의 노랫말들이 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지를 좀 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습관처럼 그냥 쓰는,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런 깊은 숨은 뜻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새삼스럽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써읽는 글들이야. 사실 쓰면서도 그렇고 전혀 의미가 없는 글이지만 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말은 동시성이라도 있지만 글은 글을 쓴 사람은 지금 쓰지만 읽는 사람은 내일 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 사이에 시간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사회문화적인 어떤 차이도 있을 것이고, 되게 다양한 면에서 이 공감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라고 하는 건 글을 쓴 사람 혼자서 그 완성 끝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글을 읽음으로써 이제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호 교감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시성이 아닌 꽤큰 시차를 두고 때에 따라서는 세대 차이를 두고서 완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게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어려운 작업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46페이지에 이런 문장을 좀 봤어요. 뭐였냐면, 비록 나의 경험치가 아닌 일임에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서랍을 열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이 글의 제목은 공감이었고 그 아래에 통하는 마음은 디테일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작은 부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그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건 그와 같은 아픔을 겪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이 보통의 언어들에 보면 중간중간에 마음속의 서랍, 뭐 언어의 서랍, 이렇게 서랍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말,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저장해놓는 곳을 서랍이라고 상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났고 그게 이 작가의 어떤 특성, 개성 또는 감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했던 비록 나의 경험치가 아닌 이름에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서랍을 열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라 라고 하면 딱 하나 고를 게 있거든요. 그 문장이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꽤 오랫동안 괜찮아 아니야 시간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꾹꾹 눌러놨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아픈 부분 건드리면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툭 건드리는 느낌이었고요. 그래놓고는 마치 이제 그 어깨 툭툭 치고 머리카락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런 에세이집이나 어떤 감성적인 글들을 읽는 건 그런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던 나의 여리고 약한 부분들을 사실 너만 그런 거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툭툭툭 어깨도 눌려주고 머리도 이렇게 헝클어주면서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그 문장은 이 부분이었었어요. 그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제목은 아픈 이별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거기에서 발견한 문장은 이겁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픈 이별로 힘들다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차라리 별이다. 시간과 중력에서 자유로워 언제나 우리가 올려다본 곳에 떠있는 별.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을 잊어갈 것이다.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살아간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사실 이제 제 나이가 쉬운 이제 뭐 빼도박도 못해 50대 중반인데 반백년이라고 말하는 시간을 살았는데 그러면 이 나이쯤 되면 꼭 뭐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이 아니라고 해도 마음속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뒤져보면 꽤나 큼직하게 흉터가 있는 그런 슬픈 일, 슬픈 사건들이 한두 개쯤은 있게 마련이죠.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런 아픈 것들은 치료되고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사는 거고 대충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거고 아닌 척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잊었다고 생각하고 뭐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그냥 또 살아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오래된 창고문을 열고 쌓인 먼지를 후 불어내거나 책상 서랍처 안쪽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리만 지키던 낡은 일기 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쳐들듯이 그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프게 꿈틀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내 상처는 그렇게 아물지 않고 있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리뷰에 쓴 내용인데 그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뭉개고 피식 웃으며 살아왔는데 김윤아 작가가 쓴 저 문장이 그 상처를 그냥 툭 건드린 느낌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사실 제가 뭐
굳이 뭐 안 읽는다 뭐 난 이런 류의 책은 안 읽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또 좋아하지도 않는 뭐 있으면 읽고 없으면 많은 정도의 장르가 산문집, 에세이집 이런 쪽인데 오랜만에 아 산문집, 에세이집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글들을 만나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글이나 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되게 많이 스스로는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살 때 두 권 세트로 사면 가격이 좀 할인이 되길래 함께 산 책이 이겁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김이나의 작사법이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 뭐 이 책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영미책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세트를 샀거든요. 저야 뭐 사실 작사가가 될 일은 없겠지만 이 여자가 가사를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다음번 책은 아마 이 책을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제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일상의 언어들 김이나의 작사법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제목의 김이나 작가의 책을 소개를 했고요. 위즈담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손이었습니다.